예, 67일째 김장배추입니다. 속이 제법 많이 찼죠? 맛도 많이 들었습니다. 속은 잘 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예, 저희 김장배추 심은 지 67일째입니다. 오늘로 딱 67일째인데요. 예, 올해는 가을 장마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웅병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딱 67일째인데 물웅병은 없고요. 지난번 한파에 연 이틀을 영하 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겉잎이 조금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잘 차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은 잘 차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일 정도 후면 김장배추 수확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김장배추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장배추는 수확을 한달 남겨놓고부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김장배추의 마무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말씀드리면 속이 꽉 차고 단단한 배추,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영양이 풍부해서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배추를 어떻게 길러낼지, 김장배추의 마무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속이 꽉찬 김장배추를 길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죠. 예, 속이 꽉 차고 맛있는 김장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속이 찬다는 거, 결구라는 건 뭘까요? 새 잎들이 안에서 이렇게 차올라서 단단해지는 걸 의미를 하죠. 예, 그런데 배추가 속이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속이 안 차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늦게 심어서 배추가 결구할 시기를 놓쳐버렸을 때, 또는 두 번째는 영양이 부족할 때도 속이 안 차죠. 특히 붕소 같은 것이 부족할 경우에 결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또 문제가 되죠. 영양 흡수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추 밑에 뿌리가 상하니까 또 속이 안 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경험해 보니까 두더지가 뿌리를 이렇게 손상을 시키니까 속이 안 차고 배추가 시들시들 죽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속이 꽉찬 배추를 만들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제때 적기에 심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흙 속에 적절한 수분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영양 관리는 균형 시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햇빛이 충분해야 되겠죠. 영양이 좋고 햇빛이 충분하면 배추가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배추에 이 바깥쪽,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깥쪽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배추가 이파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구가 되는 겁니다. 예, 옥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예, 잎의 뒷면 쪽으로 옥신이 이동을 하면서 뒷면이 앞쪽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배추가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지면서 결구가 되는 거죠. 예, 결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옥신이라는 건 식물 생장 호르몬인데요. 식물 생장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성장 또는 발근을 촉진하고 낙과를 방지하고 착과 조절을 하는 식물체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배추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통 배추를 3차 추비까지 3번 추비를 하죠. 추비를 하실 때도 수확 한달 전까지는 마치셔야 됩니다. 수확이 한달 남은 그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소, 복합, NK 비료 같은 비료를 그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수확 한달 이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배추가 이 새순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칼슘 같은 영양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붕소 영양제는 계속 주셔야 되고요. 보통 배추가 이런 큰 잎에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 양분을 이런 어린 잎으로 보내주죠. 이럴 때
겉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이 이런 어린 잎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추가 속이 차는 기간에 칼슘 봉소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칼슘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게 해주고 이런 속잎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죠. 그런데 칼슘은 이동이 어렵죠. 그래서 봉소를 같이 줍니다. 칼슘 봉소제는 주기적으로 뿌려 주셔야 되고요. 잎에다가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칼슘 봉소제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배추 수확이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도 미량요소나 미네랄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천일염하고 간수를 물에 희석해서 옆면 시비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쪽에다가 관주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영양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수확 한 달 이전까지 질소질비료, 복합 NK 요소비료 같은 것은 그 이전까지 마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천일염 그리고 간수 그리고 풀액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채소 과일에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게 미네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이 가장 부족하다 그럽니다. 50년 전에 한 포기에 들어있던 미네랄이 지금은 10포기를 먹어야 겨우 채워진다 그러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에 한 개에 들어있던 미네랄이 지금은 약 30개를 먹어야 겨우 비슷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 미량 요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네랄을 주기적으로 주면 배추가 건강해지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미네랄이 풍부한 배추로 길러보세요. 칼슘 봉소제도 일주일 간격으로 옆면 시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김장배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인데요. 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추가 결구를 시작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 장마 때문에 너무 물이 많아서 물웅병이 와서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흙이 좋으면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장마가 와도요 흙이 건강하면 병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위에 I자 카드를 눌러보시면 왜 건강한 흙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에 자세히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관리 중요한데요. 그런데 수확 2주 전까지는 배추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서 물을 주기적으로 흙이 촉촉하도록 물관리를 잘 해주셔야 문제가 없고요. 물배추가 되지 않고 맛있는 배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확 2주 전부터서는 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까지만 주고 물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장배추의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학농약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병이 온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병이 오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벌레 관리는 배추가 이렇게 결구가 되기 전에 잎이 문을 닫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벌레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밖에다가 이렇게 농약을 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문을 닫기 전에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구하는 시기에 벌레 관리. 저는 친환경 약으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약을 쳤던 것 같아요. 친환경 약을. 병충해 관리, 벌레 관리는 결구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이 찰 때 배추를 묶을 것인가 아니면 묶지 않을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많던데요. 배추를 이렇게 묶는다고 속이 차는 건 아니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이 안에 있는 속잎들이 새잎들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서 속이 꽉 차는 거지 여기를 묶는다고 속이 차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품종들은
결구를 잘 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속이 꽉 차는 것하고 배추를 묶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씀드리고요. 겉잎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오히려 광합성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묶는 것은 속이 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단지 나중에 동해가 왔을 때 겨울이 됐는데도 아직 배추를 수확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이렇게 묶어주면 이 안에 속잎이 동해를 입지 않겠죠. 묶는 것의 의미는 동해를 방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르신 김장배추 마무리 관리 잘 하셔서 맛있고 속이 꽉 차고 그리고 단단하고 영양이 높은 김장배추 수확하시기 바랍니다.